숨어라 머리카락 빌라. 어쿠스틱 타임 하는 남자들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넘겨 짜인하게 편집해 주시겠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빌라가 사투리 아니냐? 아, 머리카락 빌라.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거보다 야 손 빌라. 아, 빌라. 어, 손 빌라. 머리카락 빌라. 빌라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이 빌라는 재건축이 가능하겠다. 뭐 이 빌라는 뭐 프리미엄이 뭐 3, 4층이네 말하면서 빌라. 빌라 드립을 한 줄평에다가 많이 쳤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리뷰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앰프를 엄청나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앰프가 굉장히 좋아서 놀라서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OM 바디로 바디만 바뀌었는데 과연 앰프가 그대로 올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가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빌라 최근작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었는지 한번 되게 본격적으로 복습을 엄청 맞아요.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빌라의 기존 모델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고 어떤 기조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가셔서 인트로 부분 확인해 보시면은 그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라는 지금까지 계속 뭐 어떤 하나의 확고한 흐름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라는 게 중평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라인업의 정비가 많이 필요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좋은 건 진짜 좋은데 맞아요. 그 포텐이 그냥 단순히 포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그 라인업에 뭘 갖다가 쳐도 일정 수준 이상은 해준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야마하랑 콜트죠. 그렇죠. 예상되는 포텐. 아,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건 하겠지. 이 정도는 나올 거야. 이 중에 잘 찾으면은 9점짜리 기타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내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잡아 건져도 8.5는 나온다라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맞아요. 그 브랜드의 어떤 라인업과 지금까지의 쌓아왔던 그런 신뢰인 건데 이게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잡혀있지는 않다. 좀 들쭉날쭉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게 과연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난 시간은 좋았고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신뢰가 없다 보니까 얘까지 좋을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네. 모르겠어. 같은 가격이지만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스펙 동일하니까 앰프 사운드에만 있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748,000원에 할인가 598,000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102.5cm 전장 그리고 2.13kg 무게 두께는 112mm고요. 9프렛 뒷둘레는 74mm OM 바디 컷어웨이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솔리드 스프로스타 축구판에 로즈우드 들어가 있고요. 피니쉬에는 글로스 넥은 사틴입니다. 넥에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머신은 사틴 골드. 이것도 사틴 골드가 되게 독특한 느낌인데 저희가 아까도 튜닝하다가 이거 말씀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한 거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4대 1 기어비가 좀 아쉬워요. 맞아요. 최소한 18대 1은 들어갔어야지. 조금 정밀하게. 네, 이게 튜닝이 약간 가격대에 비해서는 약간 튜닝 안정성이 이 14대 1 때문에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터스크너트 43mm 너비.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피시맨의 프리시스 플러스 프리앰프입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자, 스펙은 동일을 하니까 바로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우, 좋아. 지난 시간보다 하이 대역의 대역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통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아. 엄청 사방해 줬어요. 좋아요. 그러면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하이가 확실히 살아 있어요. 좋네요. 이게 드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하이만 올라간 게 아니고 로우는 살짝 내려가고 하이는 살짝 올라간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서 네. 빨리 끝내서 빨리 잘했습니다. 다 중립입니다. 괜찮은데? 요거. 아. 요 소리. 근데 제 생각에 요건 잡힐 것 같아요. 네.
잡을 수 있어요. 미들만 이번에.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줄이고 미들 조금 내려볼게요. 네. 어, 다 잡히네. 바로 잡히네. 오. 마이크 조금 많아 그래도. 얘가 마이크 조금 더 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빨리 울어서 그런가? 네. 아니, 좀 좁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니까. 소리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잘 잡혔고요. 마이크 조금 더 빼볼게요. 네. 마이크를 더 빼고 이렇게 이게 앰프 장치만 갖고 비교했을 때 대체가 좀 더 나아요. 맞아요. 아, 1번이 좀 더 낫고 이것도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좋아하는... 좀 좁다 보니까 마이크가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여러분 요거 빌라의 V5 두 모델을 사용을 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앰프 장치에서 마이크의 비율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미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유사시에는 미들뿐만 아니고 로우컷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거 옴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소리가 네, 날소리가 하이가 조금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좋다는 아니고 비교를 맞아요. 했을 때 맞아요. 네, 좀 더 그 샤그락샤그락하는 하이 대역의 샤그락샤그락 그 파우더 같은 그런 느낌의 하이 대역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느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샌리스트에 소나기 내린다도 있고 여름밤 소나기도 있고 그러네요. 아, 이게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네. 생각밖에 안 나지. 아, 저번 우리 그거 할 때도 비 와가지고 네. 그 물에 관한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광수하고 막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뭐 요거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퀄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내려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마음이 반반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9점 드렸었잖아요. 앰프 완성도 괜찮다고 해서. 근데 이거를 8.5를 줄라니 그렇게 내릴 건 아닌 것 같고 9.0을 주자니 사실은 드체가 완성도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제 마음속에 지금 8.7, 8.8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비슷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완성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앰프 장치의 안정감만으로는 드체가 한 수 위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도는 드레드넛이 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생소리는 또 얘가 또 하이가 조금 들려있기 때문에 반주하거나 이럴 때는 얘가 또 좀 괜찮은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진짜 8.8, 8.7, 8.8 뭐 요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같은 집 다른 방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집 다른 방. 네. 뭐 엉망진창의 산주병인데 지난 시간에는 소프트하게 숨이 됐는데 얘는 마이크 쓰기가 어렵다. 마이크로 하드. 아, 정말 뭐다 이건. 희한한 산주병이 나왔네. 네, 몇 대 몇? 9.0, 8.5. 그렇습니다. 둘 다 8.5로 내릴 건 아니고 둘 다 9.0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네, 엄체모델 같이 보셨고요. 확실히 빌라는 저기 그 20만원 그 전후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때 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고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많은 그런 좀 약점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이게 딱 중간이었는데 느낌이 그 19만원대랑 그 100만원대랑 진짜 딱 중간의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포텐이 있는 브랜드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근데 9점이 나오잖아. 네, 어쨌든 네. 9점이 막 나오니까 이 가격대에서도 아직까지는 라인업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빌라의 진일보를 빌라의 진일보를 기원하면서 왜 이렇게 네. 말을 못하죠 오늘? 고전났다. 네,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일러. 네. 네, 오랜만에 테일러 아주 무더기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 테일러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